초등학교 3학년 때 6.25가 터졌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산골짜기로다가 모두 어른들이 모두 진포다리 싸가지고 피난길을 산골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 어려서니까는 뭐 6.25가 뭔지 무슨 뭐 난리가 뭔지는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산속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3년만 있으면은 내가 또 6학년이 돼서 그 백마강 수학여행을 갈 텐데 그걸 그렇죠. 못 갈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해가지고요. 어린 마음엔 그 생각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사리 이제 피난살이 를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집을 돌아왔어요. 네. 이제 왔는데 보니까는 온 동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서 학교고 집이고 그냥 엉망이 돼서 꼴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면 학교는 못 다니시죠? 예.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됐었는데 1년 후에 이제 학교가 문을 열고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학교는 폭격을 맞아서 건물은 하나가 폭삭 무너져 있고요. 아이고. 책상 거상은 다 타고 없지요.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떼기 깔고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3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6학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학년은 수학여행을 역시 시킨대요. 야, 예. 아니 전쟁이 났을 때도 수학여행 먼저 생각할 예, 정도로 백마강에 가고 싶으셨는데 예. 또 얼마나 그럼요. 떨리셨어요. 아이고 말이 3년이지 기가 막히게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한 게 밤에 잠이나 와요. 어디 잠도 못 자고 꼴깍 새가지고서는 아침에 날 새면서 엄마가 김밥이라고 말아주는 걸 받아들고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고 이제 받아들고 나서서 생각하니 김밥이라는 게 요새 마냥 맛가스럽게나 싸요. 맨밥에다 소금 물을 뿌려가지고 그냥 김 둘둘 말아서 도덩어리 주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김밥을 쌌죠. 저 산골 학생들은 그 김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이제 걸러매고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고 50리길 백마강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마강을 도착을 했는데 금강만은 못해도 가서 살펴보니까는 생각할수록 그런 대로의 멋이 있더라고요. 강폭도 좀 널르면서 시퍼란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건너편을 바라보니 산이면서 산 밑에 가서 바위 하나가 넓적하게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는 백마강 노래가 생각이 나요. 노래 좀 한 소절 불러가며 할까요? 아니 그 아니 그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 백마강 노래가 예, 나옵니까? 예, 예, 야.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 조금만 할게요. 네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호루라기를 내빼 부르면서 모이라고 하더니 연설을 하고 소개를 해주시기를 저 넓은 넓적한 저 바위 위에서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물을 바라보니 저 물에 삼천궁녀가 어디로 다 들어갔을까? 어머. 아, 그게 얼마나 그냥 믿기 어려운 안송한 얘기를 생각을 하며 도시락을 까먹구나 이렇게 바로 저녁 때가 돼서 또 집이를 와야 돼요. 그래서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백마강 꿈 갔다 온 꿈이 진짜 꿈 같아요. 실질로 갔다 온 것 같은 실감이 안 나요. 말씀하신 그곳이 낙화암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삼천궁녀가 좀 과장된 이야기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들리고 있긴 한데 낙화암에 가보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혜영 씨가 계속 네. 아, 눈을 떼질 못하는데 문혜영 씨 고향이 부여 맞죠? 네, 제가 바로 부여의 딸입니다. 자, 부여의 딸로서 네. 부여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부여는요, 백제 옛 도읍지로서 아주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림사지, 부여 왕릉, 관북리 유적 등 굉장히 많은 책의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자, 이 옛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곽이죠. 네. 부소산성. 이 부소산이 제 모교인 부여여고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네. 아, 학교 뒤에.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수험생활이 지치고 막 이럴 때 공부하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치킨, 뭐 편의점에서 라면 이런 걸 사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드넓게 펼쳐진 백마강을 바라보면 와, 그 수험생의 답답함이 뻥 뚫립니다. 아니, 학생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줬던 백마강 최근에도 자주 가나요? 네, 그럼요. 근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하늘 위에 열기구도 날아다니고요. 네, 그리고 강 위에는 수륙 양용 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게 물 위를 건너요. 오, 물로 그냥 첨벙 들어갑니다. 오, 오, 부여가 신기하다. 최초였다고 해요. 오. 먹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들이 많으니까요. 네. 우리 지금 황금연못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부여로 놀러오세요. 저거 홍보대사인가 봐. 예. 좋습니다. 내 고향 자랑 질 수는 없다. 아, 나도 빠질 수는 없다. 예, 김질순 선생님. 예, 질 수는 없지요. 선생님 고향은 곡성 아닌가요? 오. 아, 제가 태어나기는 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맞죠. 예, 곡성에서 이제 옆에 남원 있지요. 네. 남원. 남원 하면 성춘향 안 합니까? 아. 예, 4월 초파일 하면 아주 춘향제를 끌지게 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 춘향제가요 매년 예. 5월 달에 펼쳐지고 있는데 1931년부터 예. 시작된 우리 민속 축제인데 맞아요. 가장 역사가 길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열렸다는 게 더 대단한 겁니다. 예. 강점기 때도 열렸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6.25 전쟁 때도 규모는 작지만 반드시 열린 게 바로 이 춘향제라고 해요. 정말 전쟁 중에도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지켜낸 소중한 우리의 문화고 축제인데 선생님은 춘향제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저는요, 한 10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데서 거기를 가려면 한 50년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를 이제 쫄라갖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어머니랑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또 사람이 많은 거는 내 생전에 처음 한쪽에서는 꽹가리를 끄덩끄덩 막 꽹가리를 치고 춘향이하고 이도령 옷을 입고 그네를 타는 걸 보니까 진짜로 춘향이가 탄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해가 저물어 가서 우리 곡성에서 이제 남원으로 이제 시집간 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물어 찾아갔지요. 그 동네로. 어머. 남원에서 조금씩 이제 한 1km씩 그렇게 떨어진 동네에. 그래서 찾아가니까 엄청 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친척도 아니고 원래 알던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곡성에서 시집간 남원에 사는 사람 집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시집을 가면 친정에는 1년에 한 번도 못 가고 몇 년씩 못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친정 소식을 듣고 싶어서 엄청 반가워라고 어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저녁밥을 또 잘 얻어먹고요. 어머. 방이 뭐 진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 자는 방에다가 같이 이불을 덮고 이제 같이 걷고 잠을 잤지요. 이게 인심이고 이게 예. 정이고 뭐 그랬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게 그 숙박비를 지불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아 그런 건 없지요. 공짜로. 숙박비가 숙박비 자체를 몰라요 그때. 야.